초보자들을 위한 몸짱 공식의 트레이너 한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 동작은요, 이제 어깨 운동 동작인 이제 덤벨을 이용한 앉아서 하는 시티드 덤벨 숄더 프레스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오늘 이 동작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가슴을 열고, 자, 덤벨을 잡은 상태에서 큰 홀을 그리며 밀어주되 수직 이동을 하라. 수직 이동을 하라인데, 가슴을 열고, 자, 이 상태에서 수직 이동. 하나, 큰 홀을 그리면서, 둘, 셋, 넷, 다섯. 자, 나머지 다섯 개는 제가 옆모습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자, 한쪽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수직 이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팔꿈치, 이 하완의 각도가 항상 수직 이동이 될 수 있게. 예를 들어, 이게 아닌 이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자, 이 포인트를 이제 약간 무시하고,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이제 이 동작을 할 때 좀 자세가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동작이 있냐면, 자, 일단 가슴이 죽어 있어요. 죽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수직 이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밀게 되는 경우. 자,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는 너무 크게 과도하게 벌어지는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어깨 쪽에 자극은 가겠지만 이제 너무 큰 어깨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제 부상의 위험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프레스를 할 때 너무 훅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끝까지 락을 거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깨의 뭐 단축은 뭐 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 무게를 직접적으로 걸 수 없기 때문에 관절의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다 피지 말고 요 정도까지. 팔꿈치가 다 피기, 펴지기 전까지. 자, 그리고 이제 이 시티드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할 때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있는데요. 등받이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인데요. 이제 보통 초보자분들께 권해드리는 건 처음엔 등받이를 하고 하는 걸 권해드려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코어가, 이제 코어의 근육이 좀 강하신 분들은 등받이 없이도 하는 걸 이제 좀 추천은 해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등받이를 하고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자, 보통 유연성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런 동작을 많이 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가슴이 죽은 상태에서 수직 이동이 아니라 사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즉각 처방 방법은요, 이 벤치를요, 각도를 살짝 눕혀주시는 거세요. 살짝 인클라인에 가깝게 눕혀주시게 되는 건데, 물론 가슴의 개입이 좀 더 생기겠지만, 아까 사선으로 밀시던 분들은 이렇게 눕혀주게 되면, 가슴의 참여도도 높이지만 어깨 운동을 좀 더 효율성 있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당장은 잘할 수 있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유연성을 개선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유연성을 개선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아요. 오늘은 진보를 준비해서 이 개선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이제 책상 같은 데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진보를 이용해서 쭉쭉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10에서 15초 눌러주세요. 바운스를 주시면서 살살 늘려주시면 좀 더 효율적이고요. 너무 강한 바운스 같은 경우는 또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니까 이 점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깍지를 끼고 더 강하게 스트레치. 이것도 세트 사이에 10에서 15초 정도 반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짐볼에 누워서 기지개 펴는 동작. 자, 온몸에 힘 풀고. 여기서 보조자가 있다면요, 이제 보조자한테 살짝 손을 눌러달라고 해주시면 이제 이쪽 단축된 근육들을 이제 펴줌으로써 우리가 가동 범위를 이제 잡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자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10에서 15초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신다면 시티드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할 때 이제 방금 가슴이 죽는 동작과 사선으로 이동하는 동작을 많이 이제 수정해서 고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외에도 이제 이쪽 단축된 부분 말고도 뒤에 늘어난 부분을 이제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 밴드를 이용해서 이제 바깥쪽 회전 동작을 해주는 건데요. 자, 문고리에 걸고. 이거는 랩풀다운에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걸고, 몸에 붙여서 회전시키는 동작. 이런 식으로 평소에 이거는 10에서 20회 정도 반복해서 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많이 개선이 되실 거세요.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10에서 20회 반복.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개선 방법이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가슴은 열어주면서 늘려주고 뒤에 쪽은 쭉 단축을 해주는 동작을 해주시면 시티드 덤벨 프레스 동작을 잘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보통 제가 댓글을 봤는데 이제 몇 회를 해야지 좋은 걸까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보통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하는 이제 반복 횟수는 한 세트당 한 15회에서 20회 정도로 가벼운 무게로 일단 자세를 먼저 잡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 이상이 되시면 목적에 따라서 개수를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3에서 많게는 뭐 4, 5세트 정도까지 이제 해주시면 되고 휴식 시간은 1분에서 이제 좀 무거운 무게를 했다 하시면 2분 사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이제 이 자세를 잡고 근력을 늘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당이 딸려가지고 설명을 잘 못했는데 초보자들을 위한 이제 몸짱 공식의 어깨 운동 시티드 덤벨 숄더 프레스였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에비스 온라피스의 트레이너 홍준입니다. 이전에 갑자기 등장해서 깜짝 놀랐나? 자, 저희 한준수님이 이제 대회를 3일 앞두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 올렸던 콘텐츠에 저희 유저분들이 너무 좋은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그 머슬매니아 국내 코리아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일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다시 또 댓글 읽어주기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한준수님이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을 100개 넘게 달렸던데?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 분 한 분 지금 당장은 제가 답글을 못 달아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제 대회 끝나고 한 번에 한 분 한 분 감사의 말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한 3, 4개월 됐나요? 그죠? 네, 그렇죠. 2, 3개월? 2, 3개월? 2, 3개월? 네, 2, 3개월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좀 반응들도 좋아지고 또 좋은 다른 데 보니까 막 무슨 악플들이 많던데 보면은 저희도 이제 다른 이제 유튜버들을 또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거를 들어서 저희가 보고 다른 쪽으로 가보면은 저희가 압도적으로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아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를 좀 이쁘게 봐주신다는 건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막중한 책임감과 또 새로운 콘텐츠들 계속 제작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한준 선생님이 이번 주에 머슬매니아 코리아 네. 그리고 또 6월 달에 저희가 마이애미 대회를 준비하면서 네. 각종 콘텐츠들을 준비할 거기 때문에 조금 저희 그 다음 업데이트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죠? 그리고 항상 겸손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멘트 날려주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자, 네. 저희는 지금 운동 몸짱 공식이었죠? 네. 몸짱 공식에 저는 깜짝 출연한 에비스 온라인 비즈 트레이너 홍주와 그리고 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